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영상입니다. 네, 세 번째 영상이라서 세 번째 찍는 건가요? 어째 이렇게 동영상 찍는 거에 미숙한지. 네, 2021년 1월 1일 오전 12시 47분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에는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쿠키를 설정하고 쿠키를 가져오는 작업을 같이 진행해 보셨어요. 그래서 쿠키 스타트를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쿠키 설정을 하고 쿠키 가져오기를 누르면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읽어 갖고 와서 내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이 쿠키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개발자독으로 가실 건데,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녹화하려고 반디캠을 구매를 했는데, 이 반디캠을 띄워놓고 F12번이 아마도 녹화를 하고 녹화를 중지하는 그런 단축키인가 봐요. 개발자독, 우연히 이제 그 크롬의 개발자독을 보는 단축키가 F12죠. 자, 첫 번째 영상은 F12를 누르고 동영상이 꺼진지 모르고 계속 녹화를 했고요. 두 번째 영상은 F12번을 누르고 동영상이 꺼진 걸 확인하고 중지하고 다시 지금 들어온 거예요. F12 안 누를게요. 여러분들의 F12번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크롬이 아니라 이게 크롬이 아니네요. 그냥 크롬으로 갈게요. 크롬으로 보시든 엣지로 보시든 상관없는데, 크롬으로 가겠습니다. 크롬을 띄워놓고 쿠키 스타트 실행을 해준 다음에, 크롬에서 다시 실행할 수 있게 카피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쿠키 설정 가져오기 누르면 똑같이 나타나죠.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고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눌러주시면 엘리먼트 콘솔 소스 네트워크 뭐 이런 탭들이 쭉 뜨고요.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자,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시면 스토리지 부분에 쿠키스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우리가 요청했던 URL을 선택하고 나면 오른쪽에 쿠키의 이름, 쿠키 밸류, 도메인 패스, 그다음에 맥세이지 세팅한 것들이 쭉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이제 그 각각의 항목들을 보실 수 있고, 지워주실 때는 이 쿠키스 밑에 도메인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클리어를 누르시면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세션을 우리가 썼을 때라면 로그아웃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게 쿠키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 C드라이브에 여러분들 사용자 폴더에 김이라는 제 계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계정 폴더에 들어가시면 APP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APP 데이터 들어가시면 로컬이 있죠? 로컬에 구글을 찾으세요. 왜안 보이니? 여기 있다. 구글을 선택하시고 크롬을 들어가시면 유저 데이터라고 있죠. 유저 데이터에 디폴트를 선택하시면 디폴트에 여러분들 쿠키스라는 요 파일이 있을 건데 3.168메가나 되고요. 요 쿠키스는 기본적으로 포맷이 SQLite 데이터베이스 포맷이에요. 요거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형태로 쿠키 목록이 이제 저장이 되고, 이 SQLite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에 삽입되어 있는 DB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주소록 저장하시고, 콜로그 저장하시고, 이 저장되는 모든 목록들이 SQLite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검색하시면 아마 SQLite 뷰어가 있을 거예요. SQLite 뷰어를 가지고 뽑아보시면
이 쿠키스에 있는 목록을 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션 할 때쯤 제가 한번 요거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키가 어디에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하셨고요.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탑을 실행해서 네, 요거 끄고 탑을 실행해서 로그인을 눌렀을 때 제 로그인 아이디가 이제 장1234고 패스워드가 1234예요. 제가 아이디 저장을 누르고 로그인을 누를 거예요. 자, 아이디 저장을 누르고 로그인을 누르면 이게 되는지 볼게요. 아이디 저장을 누르고 체크하고 아이디 저장을 누르고 체크하고 우리가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쿠키에 요 아이디가 그대로 네, 저장이 돼서 다음번에 제가 로그인을 눌렀을 때 여기에 아이디가 아이디 저장이 체크돼 있고 여기에 제가 입력했던 이렇게 장1234가 띄워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쿠키를 어디다 저장하고 쿠키를 어디서 빼와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쿠키를 저장하는 건 로그인 버튼이 눌려졌을 때 아이디 저장이 체크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죠. 아이디 저장이 체크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로그인 버튼이 눌려졌을 때 자, 뭐가 실행이 돼요? 로그인 버튼이 눌려지면 우리 뭐가 실행이 돼요? 로그인 서블릿이 실행이 되죠. 로그인 서블릿이 실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로그인 서블릿 안에서 아이디 저장 체크를 확인하고, 네, 아이디 저장 체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아이디 저장 체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체크가 됐으면, 네, 체크가 되었으면, 쿠키에 아이디를 저장하고, 그죠? 그럼 저장은 여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쿠키를 가져오는 건 어디서 할까요? 네, 이 문서가 뿌려질 때 쿠키 정보를 체크해야 되죠? 여러분들, 로그인 JSP에요, 이 파일은. 로그인 JSP에서 쿠키에 내가 저장해준 쿠키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쿠키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면 쿠키에 저장된 아이디를 네 텍스트 상자에 출력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 아이디 저장도 체크하고 자, 요게 여러분들 오늘 미션입니다. 네, 미션을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딜리트 미션을 저한테 제출하신 분이 7분이세요. 자, 여러분들 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출하시라고 해서 뭐꼭 정답으로 제출하셔야 제가 풀어드릴게요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러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나는 완성을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출하세요. 저한테 메일로 이 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완성을 못했습니다 라는 문구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노력했던 걸 제가 보겠다는 거지, 뭐, 정답으로 딱 완성해서 제출하셨다라는 걸 제가 보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렇게 제출하신 분이 10명이 넘으시면, 네, 제가 요 쿠키 아이디 저장 체크하는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 내일 여러분들, 네, 내일 이제 세션을 완성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주말쯤 에이작스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중간중간 미션 드렸을 때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10분 이상 되시면
네, 다음 주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네, 프로젝트 이 일반 사이트답게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하시고, 네,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시는, 네, 그런 주제를 정해서 같이 한번, 네, 프로젝트도 프로젝트성 작업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뭐 그렇게 많이 길지 않고, 그다음에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꼭 한번씩 쿠키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